할렐루야. 아멘. この 証が 神様の 栄光になることを 願います. 이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私の 信仰が 우아베だけの 信仰であることに 気づかされた 2つの 미션가 아ります. 제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두 개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1つは 무스베니 에오 카카세르という 미션 です. 첫 번째는 제 딸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라는 미션이었습니다. 勧められたのですぐに絵画教室に入れました.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금방 그림 학교에 딸을 다니게 했습니다. 早く従順して始めることができたので私の心は満足でした. 내 나름대로 빨리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참 제 자신을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しかし思い返してみると娘の教室に神様の臨在と祝福があるようにとあまり祈っていなかったのです.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딸이 다니는 그림 학교에 하나님의 임재함과 축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집을 구입하라는 하나님부터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미션이 주어져서 8월 달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롱 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初めてのローン審査に思いがけず良い結果が出たのですぐに牧師先生に話しました. 처음 롱 심사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목사님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しかし牧師先生はここに決めるのはちょっと早いかも. 그러자 목사님은 이 집으로 결정하기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もう少し探してみて、きっともう少しいい条件の家が見つかるはずとおっしゃって諦めました. 좀 더 집을 찾아보세요. 좀 더 좋은 조건의 집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말을 듣고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리 심사가 통했다ので 솔직히 너무 가까리しました. 왜냐면 가심사가 통과했는데 솔직히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도 이탁돼, 나도 옷도 시바라크의 아이다 呆然としてしまいました. 마음도 아프고 제 남편과 저는 정말 잠시 동안에 좀 멍하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미션은すぐに取り掛かり従順は早い方がいい. 미션은 빨리 착수하고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確かに そうだとも言えます.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しかし私にはまた別の問題がありました. 그러나 저는 저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祈りの中神様は私が新学生としてこのような証を書いていることを思い証を書く時のことを思い起こさせました.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런 간증을 쓰는데 그런 신학교에서 주어진 간증을 쓸 때 그 일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私は証の文章が多少整ってなくても過去期限までに提出しようとします. 저는 그 간증을 쓸 때 그렇게 문장을 다 이렇게 정리가 안 돼도 어쨌든 빨리 해야지, 빨리 제출을 그 시간까지는 제출을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썼었습니다. しかしこの類の私の努力は実は神様にはあまり喜ば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이러한 나의 그런 태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そればかりかイエス様の最も嫌うパリサイ人の始まりでした.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바리새인이 되는 시작 그런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즈나라아카시오카쿠というのは私のイエス様への愛の告白ラブレターです. 왜냐하면 간증을 쓰는 것은 제가 하나님 주님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그 러브레터 같은 것입니다. 러브레터와 도끼도끼して 신중히 書くはずです. 그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같은 거는 정말 막 신중한 마음으로 정말 긴장하면서 이렇게 정성껏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しかし私の態度はそのような神様に捧げる態度ではなく宿題をこなすような姿勢だったんです. 그러나 그 나의 그런 미션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숙제를 하는 거기에 중점이 된 그러한 자세로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션은 ただ手足や頭を素早く動かしてなそうとす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미션은 손발과 머리를 빨리 회전시키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션이 達成するまで心を込めて取り組むイエス様へのプレゼントでした. 미션이 이룰 때까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慎重に時には時間をかけて取り組み緊張感を持って丁寧にする必要がありました慎重하게때로는시간을투자해서정말긴장감을갖고정성껏미션을임해야하는것이었습니다そして何より神様の喜ぶ顔を想像しながら楽しみ嬉しい気持ちですることでした그리고무엇보다하나님이기뻐하시는그런얼굴을상상을하면서기쁜마음으로즐거운마음으로미션을수행해야하는것이기때문이었습니다아神様ごめんなさい정말주님께정말죄송한마음뿐입니다저는정말큰착각을하고있었지요이노리の中神様に教えていただいた時私は涙を流して悔い改めました기도가운데하나님께이런나의부분을지적받았을때눈물을흘리며주님께회개를하였습니다これからは従順とは神様への嬉しい楽しいプレゼントという気持ちを持っていきたいです지금부터는순종이란하나님을향한그즐거운마음으로드리는그런마음으로나아가는제가될것을잊지않고나아가겠습니다そのようにして神様の計画を成していく私となること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り宣言します이런마음으로주님의미션과계획을이루어가는제가될것을주님의이름으로선포합니다